스타팅하면 잠깐만 내가 아까 방송을 몇 분에 시작했니? 와 근데 진짜 많이 했다. 그러면 오늘 뭐냐 오늘 이거 방송 풀 영상 뭐 이거 올리긴 할 건데 내가 그동안 교육 방송 그 와 4013분 4013분을 계산기 4013분을 60분으로 나눠봐. 66시간 했다. 거의 반 올려봐도 67시간인데? 와. 무슨. 67 곱하기 60. 66에 36. 360에다가. 그. 36. 육지를 사실 네 3600분에다가 420분 어 그렇게 되네 그 4000 어 어우씨 대충 뭐 그러네 4013분 와 이렇게 됐고요. 일단은 뭐 여기까지 쫙 테두리를 쫙 그 꾸밀게요. 엑셀 그리고 전부 다 가운데로 맞추고 이거 그 이제 그 구분선 그 이중 테두리 그리고 여기서도 이중 테두리 맞추고 여기 겉에만 굵은 상자 한번 해줄게요. 끝! 일단은 1차 저장을 할게요. 여기도 문서에다가 교육방송 진행 현황 교육방송 진행 현황 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점 맞추고 야 뭐 참 많이 했어요 여태까지 뭐 앞으로도 계속 할 건데 2017년 동안 무려 역사 얘기로만 한 4013분을 했어 그리고 그 이외에 뭐 정식 그 교육방송으로 들어가지 않은 뭐 그런 시간까지 쫙 그 계산을 하면 뭐 겁나게 많죠 지태질이는 아마 생각보다 많이 없을 거예요 그 무엇이냐 잠깐만 아니다 일로 가면 안 되지. 자, 자 한번. 이제 지태질이지 아니다. 2018 사심 여기다가는요 챕터 번호 와, 날짜 요일
방송 분량 역시 분으로 분이 계산하기 쉬워요. 주제 1, 주제 2, 주제 3, 주제 4, 비고. 아 이거 2017 사심에 딱 여기 비고 해놔야 되겠다. 여기다가 영화 박열, 이날 현충일, 현충일 영화 박열, 그리고 미국 독립 기념일. 그러니까 독립 선언 기념일이죠. 그리고 영화 군함도가 있었고, 그 영화 덩케르크가 있었고, 왕들의 코난 스토리, 뭐 조선 임금 잔혹사, 이거는 제가 아는 그 작가님의 그 책 뭐 관련 얘기도 있었으니까, 조선의 이인자들, 그리고 한국 가톨릭 백삼위 성인 순교 대축일, 순교 성인 대축일이었죠. 영화 남한산성 관련 컨텐츠들이 많아. 뭔가 그 비고로 한글날 역사 속의 비선실세, 이거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1주년 한국의료 역사, 이건 그냥 한 거고, 항일 일거투사의 이야기는 아마 이날이 그 안중근 의거 기념, 헬로윈데이, 11월 괴담, 그냥 뭐 11월 괴담, 시험의 역사, 대학 수학능력시험 주간, 그리고 역사 속의 불치병, 김치 역사, 뭐 김장 시즌이었고, 한국 대통령 선거의 역사, 당초 예정되어 있었던 제19대 대통령 선거, 근데 조기 대선했죠. 그리고 크리스마스 역사, 주님 성탄 대축일. 와 쩐다 진짜. 자기 만족이죠. 여기다가 음영까지 입혀놔? 그건 완전 무거워. 나 이거 엑셀 그 폼으로 만드는 거 되게 잘하거든요. 하여간 챕터는 얘가 그 26이었으니까 챕터 27부터 그리고 엊그저께 했죠? 아니 지난주에 2일 3일 2018년 1월 01월 02일 03일 여기 다 06월로 바꿀게요. 00000000 그러면 뭐 00000 오케이 이렇게 가고, 그리고 이날 요일이 역시 화수였고, 방송 분량은 제가 오늘 올렸구나. 제가 이거 유튜브에 올렸거든요. 제가 유튜브에 올려놨기 때문에 알 수 있죠. 그 2018
2016년 예정된 역사적 사건, 그리고 2018년 그 공휴일, 그리고 역사 속의 개띠, 개띠물. 주제가 3개였어요, 이날은. 이날은 제가 주제가 3개였어요. 그리고 방송 총 분량이 2시간 44분. 2시간 44분이면, 164분이죠. 챕터 번호 27. 까지 했고요. 참 많이도 했다. 앞으로 또 해야 되는데. 딱 가운데 맞추고요. 이거를 여기 탭복사를 다시 그래서 이제 지태질이지. 이거는 사실 그 분량이 많이 안 돼요. 자, 이날이 10월 1일. 10월부터 했구나. 2017년 10월 21일 또 이날 방송 분량이 제가 몇 분이었냐? 한 100분밖에 안 했네? 102분. 그래서 주제 1, 경기 광주. 2, 그리고 그 다음 주가 제가 그 빛골 광주였죠. 광주광역시 이날에 하나 둘 2시간 7분 했네. 127. 자, 이제 가운데 정렬 한번 좀 맞춰볼게요. 제가 오케이. 그리고 그리고 이 나주 얘기를 했었죠. 제가 11월 03일 04일 이게 금토 방송이어가지고 이게 금토 방송이었어요. 그래서 3일에서 4일 별로 안 했구나. 생각보다 100분은 안 넘네. 97분이네. 나주 이고요. 그리고 이날 무주진한 장수였죠. 토요일
총 몇 분 했냐면요. 별로 안 했구나? 69분? 무주, 진안, 장수. 무주, 진안, 장수를 했고요. 무진장이었으니까. 그리고 참 이게 금토교육방송은 제가 은근히 그 신요일이 많아. 어쩔 수가 없어. 불금이라. 사실 이러면 안되긴 하는데 54 더하기 43 97분. 생각보다 많이 안했네. 백두대간 백두대간 이야기였죠? 그 다음에 호수의 역사였죠. 세계의 호수였지. 12월 2일이었네? 이제 수식을 읽어놓게끔 만들면요 입력이 쉬워져요. 꽤 많이 했네 이날? 2시간 33분? 154분 154 호수. 이날 호수 이야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립공원 이야기였죠? 의외로 제가 지리지는 별로 없네. 아 그러네. 내가 연말에 좀 많이 쉬었어. 해가지고 금토였고요 이날. 60, 51, 57 이렇게 더 해야 되네. 60, 111 171에서 2만 빼. 169. 국립공원. 567. 그리고 파리. 2017년. 아니, 2018년이었죠. 지난주 말했는데, 금토이긴 했지. 1월. 좀 망하긴 했는데. 4대강 그리고 한강의 다리들. 그래서 여기까지 서식만 채우기. 이렇게 서식 채우기 마법사람인데요. 서식 채우기라면 헐 이게 날짜 때문에 서식 채우기 안 되는구나. 일일이 수동을 해야 되네. 다시 실행 취소. 아 이게 서식이 입력돼 있어가지고 어렵네.
그래요. 이렇게까지 지금 돼 있는데, 근데 이제 다음 주, 이제 이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직 제가 지금 뭐를 할지 확정은 못했어요. 이번 주 교육방송은 제가 뭐를 해야 될지 아직 확정은 못해서, 사실 이제 앞으로 그거 정해야 돼요. 앞으로 그 남은 시간 동안은 오늘 방송 시간 뭐라 길어야 한 30분 정도 더할 예정인데, 이제 좀 먹으면서 좀 얘기할게요. 먹으면서 좀 얘기해야 되겠다. 당 떨어진다. 와, 머리 쓰는 얘기하면 당 떨어져. 어우. 제가 이제 교육방송, 그리고 이게 장시간 체력을 요하는, 어떻게 보면 되게 그런 스펙타클한 방송이에요. 그래서 아유, 치즈케이크지만 당좀 채우고. 일단 당을 채우면서 좀 정해놔야 되겠어. 날짜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날짜는 안 쓸게요. 이번 주거뭐 하지? 뭐안 해본 거라든지 좀 다뤄보고 싶었는데 아직 안 다뤄본 그 역사 얘기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017년 여기까지. 아, 네, 들어왔네요. 그래서 2017년에는 뭐 이렇게 방송했고요. 이렇게 방송했었고, 자, 이제 앞으로 이거 여기 이제 자동 수식 완성이 돼가고 있어. 좋은 현상이야. 그렇고, 그리고 이제 다음 교육방송 주제들을 좀 미리 정해놔야 돼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칸 채워놓고 알아서 가운데 맞춰놔. 글쎄요, 여기만. 그리고 아래쪽에 이중테두리. 그리고 여기도, 여기만 아래쪽에 이중테두리를 맞출게요. 오케이. 자, 이렇게 얘기들을 했었는데, 그래서 지난 화요일에 제가 원래는 그 여기 2018년에 예정된 역사적 사건, 좀 확대 좀 해줄게요. 이건 내용 별로 없으니까. 자, 이거 역사적 사건을 했었는데, 근데 이날 생각지도 않았던 핫이슈가 뜬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예정에 또 없던 컨텐츠 두 개를 더 하느라, 역사 속의 개띠. 그런 거 했었죠. 그런 거 했었고, 글쎄요, 이제 앞으로의 그 하고 싶은 주제들, 사실 뭐 주제들은 생각하면 계속 나오는데, 이게 그 방송을 하는 당일까지 생각이 안날 때가 있어요, 진짜. 그래서 사실 이제 그 제가 작년 여름에 그 이제 그 교육 PD님한테 그 지원 받고 뭐가 할 때는, 그때는 이제 좀 며칠 전에 미리 얘기를 해줬어야 했거든요. 그 편성팀에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했어야 됐는데,
그때는 이제 미리 얘기해야 되니까 약간 좀그 머리가 좀 아팠죠. 머리가 좀 아팠었고, 일단은 유적 답사를 언제 시작할지는 아직 이게 좀 계획이 봉인되어 있는 상태예요. 현재 그 계획은 봉인되어 있는 상태고, 언젠간 할 건데, 그, 날씨가 풀리면 하는 건가? 여태까지 연락이 없는 거 보면. 진짜 그럼 인간적으로 약간 날씨 풀리고 해라 뭐 그런 얘기면 감사하죠. 근데 어쨌든 그 전까지는 뭐 앉아서 뭐 토크하는 그런 그 역사 이야기는 좀 준비는 해야 되겠다 싶기도 하네요. 그렇고 뭐 근데 별의별 걸다 했어요. 막 그동안 역사 주제를 하면서 뭐 시험의 역사 뭐 이런 것도 했고. 되게 특이한 걸다 했어. 시험의 역사도 했었고요. 그리고 먹방의 역사. 아니, 먹방은 역사라고 하기엔 좀 그렇다. 아니야, 이 지금 방금 생각난 거는 그 이제 왕들의 습관. 그 습관, 인물들의 습관에 관한 얘기인데, 이거는 습관에 관한 테마는요, 이건 사실 좀 준비를 하면 좀 오래 걸려요. 그래서 사실 이거 왕들의 습관, 뭐 이런 거 하려면요, 그거는 일단은 책으로 내고 얘기를 해야죠. 그 책으로 한번 좀 써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그런 습관과 관련한 그 책을 쓴 분이 있거든요. 그, 뭐냐. 제가 알고 있는 그 회사 대표님인데, 그815 커뮤니케이션 대표님이 그 임수열 대표님이라고 있는데, 그분이 책을 두 번을 썼어요. 그 성공하는 사업가의 절대 습관이라는 책하고, 최고의 습관이라는 책을 썼었는데, 그랬었고, 그분 제가 최근에 뵀었거든요. 아직도 이거 남아있어요. 그, 치즈케이크 작년 연말부터 남아있어가지고. 그렇게 쓰면, 그쵸. 그냥. 그렇게 쓰면 사실 거지. 약간. 그, 비나타 같죠? 그래서 지금. 다뤄보고 싶은 주제들, 당장 그, 약간 주제 토크에선 지금 아직 생각이 안 나고 있어요. 제가 작년에 뭐 되게 뭐 다양한 분야의 스펙트럼 있게 좀 다뤄보긴 했는데, 어떤 쪽을 또 내가 안 다뤄봤을까? 지금 그거를 제가 생각을 못 해보고 있어요. 글쎄요. 근데 그것도 사실 약간 그렇다? 제가 좀, 이제 미리미리 좀 써놔야 되는데, 이런 거를. 좀 미리미리 좀 생각날 때마다 아예 주제들을 제가 채워놓을 때가 있어요. 근데, 좀, 그, 약간 그거. 막 이제 우리나라 막 그런, 그, 뭐 고속도로 뭐 이런 역사 이런 거는 그 이제 앞으로 지태질이지 해야죠. 그건 이제 지태질이지 컨텐츠로 가서 해야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약간 그거예요. 그 이거 사심 역사 토크의 그 약간 컨셉은 특정 사건 아니면 특정한 분야 주제. 뭐 이런 쪽으로 한 거였는데, 아1987 사건요? 나 지금 그그 1987년 유월항쟁이요? 저 2017년에요. 이때 했어요. 그
12월 20일 새벽, 12월 20일이 그거였잖아요. 그 원래 대통령 선거가 예정된 날이 12월 20일이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좀 약간 제가 방송 길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날 한국 대통령 선거의 역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각종 시대별 얘기 다 했어요. 그 유월항쟁 얘기도 했어요. 이미 유월항쟁 얘기를 다 했어요. 이미 막 여기 보면요, 되게 막 되게 네 모범생님 어서와요. 네, 모범생님은 지난주 목요일에 이제 벤츠님 볼때 왔었죠. 그래서 그 이날 스타 멤버이기도 했었죠. 그 이때 했던 게 현충일, 그러니까 각종 뭐 국경일, 기념일 관련 역사는 다 했고요. 아, 제가 광복절은 안 했었어요. 왜냐면 광복절은 제가 유튜브에 안 올린 이유가 그날 밤에 제가 그 뭐냐, 그리고 또 교육 PD님이 그 얘기도 했었어요. 그때 이제 관련 미팅, 8월 15일 때 관련 미팅 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8월 15일이 그 대균쌤 그 뭐냐 프리컵 스튜디오에서 그 합동 방송한 날, 그 공개 방송한 날이어서 제가 그날 아 그냥 방송 구경 가서 대균쌤 인사 드리는 겸그 교육 PD님 미팅하는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날은 제가 교육 방송 안 했을 거예요. 한주 쉬었을 거야. 그때는 한주 쉬었고요. 아니 대균쌤이요, 가끔 이제 저한테 뭐 방송 뭐그 송출 뭐 관련해서 저한테 뭐 물어보는 게 있어요. 그 SNS 쪽지로 그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게 있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답변해주고 대기쌤이 하시는 말이 그 삼성동 올 일이 있을 때 연락 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차라도 한잔하자 뭐 그런 이제 얘기 같으신데, 뭐 그러면 제가 방송 키겠죠. 근데 사실 저는 그 이제 대균쌤이 그 학원에 계실 때하고 그 대균쌤이 그 학원에 계실 때랑 그 제가 삼성동에 가는 때랑요 좀 약간 시간대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대균쌤이 밤늦게 학원에 있는 경우가 그때밖에 없거든요. 화요일 밤에 그 게스트들하고 그 토익 방송하는 날 있잖아요. 공식으로. 그날 이외에는 아마 밤늦은 시간에는 학원에 잘안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저는 그 주로 삼성동에 가는 일 있으면 주로 코엑스에 가고 주로 저녁 시간대에 간단 말이에요. 주로 저녁 시간대에 가가지고, 그리고 가끔은 이제 대균쌤이 그 요일이 안 맞는 날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여태까지는 계속 엇갈렸어요. 그런 그뭐 프리급 스튜디오에서 그 공개 방송 참가하고 뭐 그런 일이 아니면, 그때가 아니면 좀 엇갈렸던 것 같아요 계속. 그런 교육 관련 방송, 그 공개 방송 프리급에서 있을 때 그때 이벤트 계속 엇갈렸던 것 같아요. 모르겠어. 일단은 나도 그쪽 그 공개 방송 좀 일단 출연이나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그런 일은 없죠. 그래서 제가 2017년에 그 여름부터 본격적으로 그 들어갔던 그 사심 주제가 총 26, 그러니까 유튜브에 남아있는 건 26번이야. 한몇번더 했을 것 같긴 한데, 제가 오늘 건좀 아니다, 오늘 건좀 망했다 싶어가지고 안 올린 게좀몇개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하면 한 작년에 한 교육방송 일단 30번은 넘게 했어.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공식적으로 그 남아있는 거는. 근데 여기 보면 뭐 역사 속의 전염병 얘기도 있고, 역사 속의 불치병 얘기도 했고, 뭐 전쟁의 역사도 했고, 그 이제 일부 뭐그 독립운동과 관련 얘기도 했었고, 뭐 박열 얘기도 했었고, 뭐 미국 독립전쟁, 프랑스 대혁명, 세계 7대 괴기 장소, 뭐 커피의 역사, 뭐 히틀러 홀로코스트, 왕들의 고난, 역사 속 이인자들, 종교, 뭐 그러니까 약간 저는 그렇게 뭔가 범주가 큰 얘기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방송 시간들이 굉장히 길었어. 하여간 뭐 한글의 역사도 했었고, 한글날 앞두고
그리고 한국 의류의 역사도 있었고 헬로윈데이도 있었고 심지어 그 수능 주간의 시험의 역사도 있었고 김장 시즌의 김치 역사도 있었고 하여간 뭐 별거 다 있어요. 별거 다 하고 이 지태지리지도 경기 광주, 빛골 광주, 나주, 그리고 여기 무진장, 무진장 묶어져 있고 백두대간, 뭐 호수, 국립공원, 사대강 이것도 점점 범위가 넓혀지는데 다시 이제 그 지태지리지는 딱히 뭔가 특별한 주제가 생각이 나기 전까지는 그거를 할 거예요. 좀 이제 다시 특정 지역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 거고. 아 그리고 이거 사심 중에요. 저 그거는 2월에 할 거예요. 그거 주제는요. 그 올림픽의 역사, 역대 올림픽 역사 해가지고 그 역대 올림픽의 역사는 2월에 할 거예요. 2월에 평창올림픽 있죠? 2월에 평창 동계올림픽이기 때문에 그때 올림픽 관련 역사 얘기를 올림픽 개막 전에 할 거예요. 역대 올림픽 역사를 개막 전에 하고 왜냐면 그 올림픽 시즌 때는 좀 이제 컨디션 문제도 있고 하니까 제가 교육방송을 제대로 진행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제가 스포츠 기자로서의 활동도 하는 이제 요즘 방송에서도 그 방송 틀잖아요. 그 중계권 있는 경기들을 틀다 보니까 아마 이제 2월에 그 평창 동계올림픽 중계를 하다 보면 아마 교육 방송을 어떤 날은 할 수도 있고 어떤 날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 그 특히 뭐 예를 들어서 화요일 저녁에 인기 종목이 경기가 걸려. 예를 들자면 화요일 저녁에 뭐 쇼트트랙 같은 게 걸린다고 생각해보세요. 당연히 쇼트트랙 중계해야지. 그러면 그날은 교육방송 준비 못하는 거예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화요일에 인기 종목 경기가 있으면 그날은 100% 교육방송 못해요. 그 컨디션이 안 좋아. 컨디션 때문에 교육방송 그때는 못해요. 그래서 그래서 2월에는 그 평창 동계올림픽 일정을 좀 감안을 해서 좀 약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달력 좀 보고 날짜를 좀 봐둘게요. 그 예정이라고 원래 날짜에다 이제 예정 날짜를 미리 써놓고 그 다음에 실시한 날짜로 바꿨으면 되니까 1월 16일이지? 맞지? 23일, 24일 그리고 30일, 31일 그리고 근데 아마 패럴림픽 때는 아마 패럴림픽은 아마 국내 방송사들은 중계를 잘 안 해요. 여태까지의 그 올림픽 역사 올림픽 사례들을 보면 그 동계 올림픽, 패럴림픽 중계들을 안 하더라고. 잠깐만. 나 그 친구가 이번에 친구가 쓴 책이기도 하고 그 다이어리이기도 해요. 친구가 썼는데 아 여기 그냥 월 구분은 없구나. 여기는 왜냐면 또 제가 명절 때는 패럴림픽 그거예요. 장애인 전용 대회예요. 네, 장애인 올림픽. 원래 공식 명칭은 패럴림픽이에요.
아니 왜 내가 유튜브를 또 해야지? 그 이제 그거를 좀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날짜들을 생각을 해놔야 되는 게 2018년 설날. 설날? 2018년에 설날이 언제 있는지를 한번 좀 볼게요. 그 날짜. 2018년 설날. 2월 16일? 아, 2월 16일이 설날이야? 그럼 이럴 때는 쉬는 주가 없네? 2월 16일이 설날, 아니, 왜냐면 일단 명절이 껴있으면 또, 명절 껴있을 땐 그냥 쉬어가려고 이제. 작년에는 그 추석 연휴 때 무리를 해서 했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그 명절 때는 쉬어갈게요. 이제 몸 생각 좀 해야지. 그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그또 일정 감안해서. 왜냐면 올림픽 때는 그 2월 16일이 설날 당일이래요. 2월 16일이 설날 당일인데, 아, 설날 주말에 껴있구나. 아, 잠깐만. 15, 16, 17이지? 2월 16일에 설날 당일은 15, 16, 17. 아, 대체 휴일이 없구나, 설날에는. 이번 올해에는 어린이날하고 추석이 대체 휴일이 있죠. 제가 방송에서 얘기했는데도 까먹었네. 대체 휴일이 그 요일에 있는데. 명절은 토요일하고 겹치면 대체 휴일이 없어요. 어린이날은 토요일이 겹치면 되는데, 올해 어린이날 토요일이거든요. 그래서 5월 7일 월요일이 대체 휴일이에요. 그렇고, 아, 그러면 또, 이게 그, 지태지리지가 그 금요일에 항상 그, 아니, 그 연말이라 몇주 쉬었거든요? 아예? 아싸리 그냥 연말인 김에 그냥 몇주 쉬었었는데, 15, 16, 17, 난감하네, 이거. 2월 6일, 7일이죠? 이때까지 하고, 평창 동계올림픽. 아, 서버 작업 진행 중이야, 왜 이쪽은? 동계올림픽. 2월 9일부터구나? 아, 2월 9일부터는 일단 2월 13일, 14일은 제가 교육방송 그 날짜를 빼둘게요. 그리고 2월 6일하고 2월 6일에서 7일 이때 주제 고정해 놓을게요. 이날 올림픽의 역사 이날 할게요. 올림픽의 역사 이날에 하겠어. 6월에는 그거 할 거예요. 6월에는 월드컵의 역사 할 거예요. 6월에는 월드컵 역사 할 거야. 2월의 첫그 사심은 올림픽 역사로 주제 고정. 아니다. 여기까지 서식을 완성을 시켜놓을게요. 여기까지 서식 테두리 채워놓고, 비고. 여기다 해놓을게요. 이따가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아니, 나 동계올림픽의 역사만 해야 되나? 왜냐면 너무 분량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제가 그 전에 올림픽의 역사를 다룬 적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동계올림픽을 해야, 그냥 동계올림픽만 다룰 수가 없네요. 그냥 그 올림픽의 역사 그냥 전체 다 하는 수밖에 없겠다. 여기 비고에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써놨고요. 그리고 12, 13. 이렇게만 예정을 해놓을게요. 칸은 좀 채워놓고, 칸좀 채워놔야지 뭐냐면 사람이 생각을 하게 된다니까. 아니, 뭐, 10분 안에 생각. 일단, 2월 첫 방송은. 잠깐만, 2월 며칠부터 한다고, 이게? 올림픽이? 2월 9일? 아, 그러면 2월 6일, 2월 7일. 근데 지태질이지도 의외로. 아, 설날 2월 이랬지? 설날 2월 이랬으면. 어쨌든 그 2월에는 제가 그 일정, 그러니까 패럴림픽은 또 뭐냐,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하는 패럴림픽이니까 중계 다 해주겠지. 방송사들이 양심이 있으니, 양그 뭐냐, 제대로 된 생각이 있으면 우리나라에서 하는 패럴림픽까지 외면하진 않겠죠. 그러니까 지난번 리우 올림픽 때도 그 패럴림픽 때그 KBS도 중계는 안 하고, 그, 보도 기자 한명 정도만 남겨놓고 다 철수했다고. 한 한팀 정도만 남겨놓고 철수했다고 하고. 그러니까, 그때는 그 브라질 치안 문제 때문에 그랬다고 칠 수는 있어요. 브라질 치안이 좀 워낙에 안 좋으니까. 그, 해설진들도 저희가 집에 갈수 있을지, 그것도 뭐 불안하다. 뭐, 그건, 아, 그건 브라질 월드컵이었나? 어쨌든. 그때 브라질 월드컵 때 네이마르 다쳐가지고, 네이마르 그 허리 다쳐가지고 그때 막 치안 상태 완전 난리 났었죠. 그래서 해설위원들도 저희도 집에 안전하게 갈수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하여간. 하여간 지금 어쨌든 쭉 봐야 해서 어떻게든 주제 4개를 생각을 해내야 돼. 1987이요? 지금 내 우선순위에서는요, 신과 함께를 먼저 봐야 돼요. 신과 함께가 기간이 한정되어 있는 예매권이에요. 그 선물 받은 거라서 그거를 먼저 써야 돼요. 그게 우선이에요. 그래서 신과 함께 전두환 씨요? 뭐 전두환 씨야 뭐 언제 사람 대우해줬나? 언제 사람 대우해줬나요? 김향기 씨? 어쨌든, 예. 어쨌든, 영화 관련 얘기를 할게 딱히 없네. 왜냐면 6월도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1987 영화를 본 후기를 갖다가 유튜브에 딱 그냥 남겨놓을 수는 있겠는데, 그건 교육 방송을 할 주제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시기가 안 맞아. 그 6월 항쟁이 시기가 안 맞아요.
맞고, 아, 근데 잠깐만요. 저기 판사님, 나 판사님 책임 한 번만 줘도 돼요? 그 약간 말투, 지금 채팅을 끝낸 그 말투가 그 반말투라서 좀 이게 내가 개인적으로 채팅 읽기에 약간 좀 기분 나쁘게 끝났거든요. 아까 그게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렇게 역사가 흐른 거야 해가지고. 약간 그 다른 듣는 사람들이 약간 좀 기분 좀 상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매너 차원에서 책임을 한번 드릴게요. 좀 답변 좀 이따 들어야 될것 같은데요? 지금 책임 돼가지고. 책임 돼서 답변 좀 아마 좀 이따 들어야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야, 책임되니까 나갔다 들어오네? 아이고, 블라인드를 걸어버릴 거 그랬나? 방송 천재야. 어쨌든 그래서 지금 모르겠어요. 연초에 딱히 지금 떠오르는 주제가 없어요. 약간 이게 뭔가 번아웃된 건 아니거든요, 제가. 내가 그 번아웃된 거는 아닌데 그 리더십? 근데 사실 그 리더십이 진정한 리더십이었을까요? 군대라는 그 특수한 배경인데 군대는 상명하복의 시스템이잖아요. 시스템 자체가. 군대는 그 시스템 때문에 그 나는 이렇게 하기 싫은데 위에서 시키는 거면 해야 되잖아요. 거부를 못 하잖아. 그 육군 복무신조 있죠? 육군 복무신조 셋, 우리는 법규를 준수하고 상관의 명령에 복종한다. 어쨌든 육군 복무신조에 나와 있는 그 약간 그 구조적 문제예요. 그러니까 뭔가는 있었지. 군대는 계급이거든. 군대는요 못생기고 무식해도요 계급 높으면 장땡이에요. 군대는 계급 높으면 장땡이야. 그러니까 계급하고 지위계통. 그러니까 같은 계급에 있어도 지위계통이 위아래일 수가 있거든요? 간혹? 물론 그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 보통 지위계통이 다르면요. 같은 계급의 사람이 다른 지위계통으로 두진 않아요. 그 편제가 있어. 그래서 편제가 있어가지고, 그 편제에 맞춰요. 그래서 보통 중대장 보직을 그래서 대위를 주는 거고, 이제 대라는 부대 단위가 있잖아요. 그 중대하고 대대 사이 대대의 그 중간격대는 그 대라는 단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대급으로 하기에는 규모가 좀 크고 대대급으로 하기엔 규모가 좀 작은 그런 부대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소령 편제의 대장이 있어요. 소령 편제의 대장이고 그 중대장은 대위 편제고 대대장은 중령 편제죠. 그런 것처럼 연대장은 대령 편제고. 그게 그 계급에 따른 그 지위 계통 맞는 그 지위 계통 편제가 있어요. 그런 같은 계급끼리 막 명령하고 복종하는 관계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제값은 안 치러스. 그 사람 꿈에나 좀 나타났으면 좋겠어, 망령들이. 하여간 뭐 그럴 수도 있긴 하겠는데. 뭐 아직은 내란수괴. 사실 죗값은 안 치른 거는 아닌데
100% 치르진 않았죠. 그러니까 그 감옥에서 복역하다가 김대중 대통령 당선 이후 김영삼 전 대통령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사면시키기로 합의를 봤죠. 정확히 얘기하면 대통령 당선 이후, 그러니까 5.18의 희생자들이 대통령 되고 나서 봐주고 용서를 해준 거 아니죠. 자기들도 대통령을 하니까. 어쩌면 그 두, 김영삼 전 대통령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정치적 피해를 봤었잖아요. 5.18로 인해서. 그두 사람도 피해자인데, 피해자 입장에서 이제 자기들은 정치적으로는 용서를 한 거야. 근데 민중들은 용서 안한 거죠. 정치적 문제로는 용서를 한 건데, 약간 그게 좀 약간, 애매해요. 자, 어쨌든, 아, 지금 당장 이번 주 화요일 밤 수요일 새벽에 다룰 지금 주제가 생각이 안 나고 있는데, 아, 뭘로 하지, 주제를? 일단 좀, 주제는 좀, 좀, 시간을 좀더 두고 좀 생각을 해보기로 할게요. 일단은, 오늘 그, 생각하는 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 방송을 지금 끝내겠다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뭐 여태까지 교육방송 진짜 많이 했었네. 지금 여기에 있는 그 교육방송 데이터가 한 반기? 1년 단위로 따졌을 때한 반기 정도의 데이터거든요. 약간 그 반기 정도의 그 데이터인데, 자, 여기까지 저장하고 끝냈고요. 자, 이거, 지웠고. 아이고, 야, 아. 역시, 뭔가 머리 쓰면 당이 땡겨요. 머리 쓰면 당이 땡겨가지고. 참, 그렇구요. 케이크 부자? 부자인 건 아니죠. 집에 남아있던 거 그냥 먹어치우고. 어떻게 보면 지금 약간 처리반? 일단 지금 처리반으로서 먹었네. 그쵸. 아니, 연말에 케이크 받은 게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케이크 먹방이 좀 있었던 거예요. 연말에 케이크를 좀 많이 받아가지고 그래서 먹방이 있었고요. 글쎄요. 잠깐만. 자, 요 화면 좀 위로 좀 올려놓을게요. 잠시 위로 올리고, 그러니까 아직 그 본격적으로 언제부터 들어갈지는 생각이 안 나는데, 한 달에 한번 정도는 그 룰루공 터져라 뭐 이거 그 뭐냐. 아, 이거 캠이야. 로지텍 C9E. 로지텍 C9E에요. 60프레임 녹화되는 거. 근데 사실 이거보다 더 좋은 캠이 있긴 있어요. 요즘은 그 로지텍에서 나오는데, 로지텍 C 시리즈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잘안 알려져 있는 건데, 그거는요, 60프레임 녹화를 FHD급까지 녹화할 수 있고요. 그리고 뭐시냐, 30프레임 녹화는 1080p FHD가 아니고 4K까지 녹화할 수 있대요. 근데 뭐 굳이 용량도 별로 없는데 뭐 4K까지 녹화할 일이 있어? 4K 녹화해봤자 거의 용량만 폭탄돼요. 용량 폭탄이지. 다시 보기 좀 잠깐 나눌게요. 여기서